We want secure and safe schools, and we want gun laws that won't make it so easy for the bad guys to get these damn guns. 지난 6일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연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매슈 맥코너헤이가 백악관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21명이 목숨을 앗아간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연단에 오른 그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어린 희생자들의 삶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연설 중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는 등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We start by giving all of them our promise that their dreams are not going to be forgotten. We start by making the loss of these lives matter. 그는 이번 참사 이후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한 일간지에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맥코너헤이가 이번 총기 참사에 있어 전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 바로 그의 고향이 참사가 발생한 유벨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Uvalde, Texas is where I was born. Uvalde is where I was taught to revere the power and the capability of the tool that we call a gun. Uvalde is where I learned responsible gun ownership. 맥코너헤이는 이전에도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현재 총기 구매 전 신원 조회 도입, 총기 구매 연령의 상향 조정,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레드 플래그법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OTT 계정 공유 서비스가 공유를 희망하는 이들을 모아 연결해줬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일일 이용권 형태로 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등장한 사이트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OTT들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 각 일일 이용권의 가격은 넷플릭스가 6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웨이브, 티빙, 왓챠는 500원, 디즈니 플러스는 400원 수준입니다. 이용권 구매 시 다음날까지 24시간 동안 이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되는데요. 다만 한정된 수량이 1일 권으로 풀리는 만큼 인기가 많은 OTT들은 품절되기도 한다고 해요. 페이센스는 따로 OTT 업체들과 공식적인 업무 협약 등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센스는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며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센스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OTT 업체들이 제한적인 계정 공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킬러 콘텐츠만 골라보고 싶은 소비자의 입장에선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해요. 반면 OTT 업계에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계정 공유 서비스 업계의 계정 양도는 명백한 약관 위반 사항이라는 건데요. 넷플릭스는 이용 약관에 계정을 본인의 가구에 속한 개인들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다른 OTT 플랫폼도 회원 본인 외에 제3자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OTT 업계에서는 페이센스 서비스를 약관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일사F 모바일 앱이 출시됐어요. 다양한 지식동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잘 다운받아서 우리 일사F 앱에서도 자주자주 만나요. 안녕!